안녕하세요. 참 튼튼병원 운동치료센터 센터장 이재민, 팀장 김주영입니다. 내 몸을 위한 운동 헬스 레시피. 오늘은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무릎 가동 범위 운동은 통증 있는 환자 또는 수술 후 관절 각도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활 운동 동작들입니다.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무릎 펴기 동작입니다. 수술 후 관절의 회복을 위한 동작 중에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동작입니다.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발목을 당겨 올리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오근근의 활성화를 이루게 되어 무릎을 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때에는 발목이 아킬레스건이 당기는 느낌이 올 때까지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누워 무릎 구부리기입니다. 무릎이 기본적으로 하는 동작은 무릎을 펴는 동작과 구부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아픈 다리로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 최대한 발 뒤꿈치를 허벅지와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올리면 됩니다.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뒤꿈치를 끌어내리게 되면서 다리를 펴게 되는 가동 범위 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벽에 대고 다리 올려 무릎 구부리기. 걷는 동작을 위해서는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 발목을 당겨 올리는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졌을 때 걷거나 뛰는 동작들이 만들어집니다. 벽에 대고 다리 올려 무릎 구부리기 동작은
50%의 중력을 이용하여 자세를 만들게 되는데, 아픈 쪽 다리를 원위치에 올리기 힘드실 때에는 건강한 쪽 다리로 끌어올린 후 반복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튼튼한 무릎을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앉아서 다리 구부리기. 걷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항에 대항하여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앉아서 다리 구부리기 동작은 누워서 구부리는 동작들과는 달리 더 많은 중력에 대항하여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 단계이기도 하며, 아프지 않은 다리로 아픈 다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위한 운동 헬스 레시피. 이번 시간에는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력에 대항하여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